교재 중에 여름학기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름학기 교재는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 책을 잡았어요. 지금 이게 정신분석 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차스 브레난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처음 쓴 책이에요. 그게 영어로 쓴 책은 On Elementary Textbook of Psychoanalysis라고 해서 정신분석학 개론 책인데 이 책이 1955년에 발간된 후 학술 서적으로서는 예외적으로 100만 부가 팔려나간 아주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학 사람들의 필독서처럼 돼 있어요. 이걸 여름방학 때 한글 번역본도 있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걸 정신분석을 쭉 공부해온 분들이 다시 원리로 돌아가서 정신분석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가는 시간을 여름학기에 특강으로 좀 할까 싶어요. 우리가 의료 경험으로 알수 있듯이 투사는 하나의 무의식적 자동적 과정이다. 이를 통해 주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용이 객체로 옮겨지며, 그럼으로써 그것이 마치 객체에 소속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반해서 투사는 그것이 의식될 때, 즉그 내용이 주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순간에 중지된다. 고대 그리스의 다신교적 재신의 세계를 무력화시키는 데는 재신의 형상은 다만 인간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이페메로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견해가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신의 짝이 이상화된 부모의 짝에 불과하거나 인간적인 사랑의 짝인데 어떤 이유로 하늘에 나타나게 된 것뿐이라고 설명하기 쉬운 일이다. 투사가 무의식적 과정이 아니라 의식적 의도라면 이런 과정을 내리기는 무척 쉽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주체에게 가장 많이 의식된 개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부모들은 투사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투사되는 것은 주체에게는 무의식적인, 즉 외견상 그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상은 투사가 가장 덜 되는 바로 그러한 상인지 모른다. 그것은 너무 많이 의식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부모의 이미지들이 가장 흔하게 투사되며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보니 투사되는 것이 바로 의식 내용이라고 단정 지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전이의 사례들에서 가장 뚜렷이 볼수 있을 것이다. 환자는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의사에게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 그것과 결부된 근친상간의 환상을 상당 정도 통찰하고 있는데도 그의 투사의 반작용, 전이의 영향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즉, 그는 마치 자신의 투사를 전혀 통찰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투사란 결코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사가 먼저 일어난 뒤에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친상간의 환상을 넘어서 더욱 고도로 정동적인 내용이 부모의 이미지에 결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근친상간의 환상보다 의식화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은 심한 저항으로 억압되어 무의식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옳다면 우리는 근친상간의 환상 너머에 이보다 더큰 저항에 의하여 억압된 내용이 존재한다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근친상간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런 의문의 해답을 얻으려면 좀 당황스러워진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실제 경험을 동원해보자. 경험은 근친상간의 환상 이외의 종교적 관념들이 부모의 이미지에 연관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러나 종교적 연상들의 상스러움은 어떤 형편인가?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식사 끝에 신에 관해 말하는 것은 좀 위험스러운 농담을 하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적 환상을 시인하는 것이 그의 의사가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딜만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경우는 결국 생물학적으로 합법적이지만 두 번째 경우는 분명
병리적이며 사람들은 그것에 커다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저항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은 상상력과 숙고의 부족 때문이며 그것이 환자로 하여금 의식화의 작용을 어떻게 만든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는 아마 종교적 관념들에 대해서 아무런 특별한 저항도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다만 그는 의사를 하나의 신이나 구원자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못할 뿐이다. 그의 이성이 벌써 그가 이와 같은 착각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사가 그런 구세주를 상상하고 있다는 가정을 하는 데서는 별로 주저하지 않는다. 만약 그 자신이 교의 신학자라면 다른 사람을 예언자나 종교의 창시자라고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종교적 관념들은 고도로 암시적이며 정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나는 종교사가 보고하는 모든 집단 표상과 무슨 주의로 마무리되는 모든 것을 종교적 관념에 계산해 놓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종교적 이념을 결코 지니고 있지 않다고 굳게 확신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우수한 집단 표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만큼 그토록 전체 인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그의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시정주의, 실존주의 등등이 바로 그에게 무해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어딘가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요란하게 또는 조용히 상호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신약은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이념이 부모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역사는 이에 대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이와는 상관없이 현대의 의학적 소견은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를 종교적 이념이 발생하게 된 고유한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조차 싫어하였다. 물론 이런 가설은 전문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첫째로 우리는 현대의 가족 심리학을 그것과 전적으로 사정이 다른 원시적인 관계로 무조건 권한해서는 안 되며, 둘째로 무분별한 원부 및 원초적 집단에 대한 환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며, 셋째이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고유한 문제인 종교적 체험의 현상학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현상에서 보면 지금까지 심리학적인 시도들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 심리학적 경험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다만 부모의 이미지에는 신의 관념들이 연상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임상자료에서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그러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 해당되는 투사들이 통찰을 통해서도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합리주의적인 환자의 저항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종교적 성질의 정동적 내용이 여기 게재한다고 생각할 모든 근거를 갖습니다. 인간에 관한 정보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우세한 표상들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모두가 기대하는 알려진 신앙 상태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른 종류의 변이와 바꿔치기 하지 않았나 하고 곧바로 의심을 받는다. 그는 유신론 대신에 무신론을 섬기고 디오니소스 대신에 현대적인 미트라스를 선호하고 하늘 대신에 땅 위에 천국을 찾는 것과 같다. 우수한 집단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런 것은 그들 자신에 관해 착각하고 있는 개인의 환상에서만 나타난다. 그들은 종교적 이념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여념들이 지닌 강렬함에 관해서도 착각하고 있다. 종교적 관념들의 원형은 모든 본능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비록 의식이 그것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원형은 그 에너지를 잃는 법이 없다. 모든 인간이 평균적인 인간적 기능들과 성질들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대의 개연성으로 가정할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인간 속에 정상적인 종교적 요인들 또는 원형들이 존재한다고 기대해도 좋으며 이러한 기대는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신앙의 외투를 벗어버리는데 성공한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준 덕분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변화가 많을수록 그만큼 남는 것도 많다. 인간 존재의 편입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트랜스퍼런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은 전의의 개념이 굉장히 투사나 전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임상에서
우리는 내담자들을 통해서 이런 투사나 전이현상, 뭐 투사의 공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 투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보통 종교적인 이미지나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은 투사하고 상관없이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이 종교적인 관념들 그러니까 부모와 관련돼서 우리가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부모를 마치 신적인 이미지로 생각해서 그 신적인 이미지를 또 외부에 투사한다. 이제 이런 개념과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이 우리 투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모 관계에서 근친상간의 욕구나 존속 사례의 욕구 이런 것을 프로이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부분이죠. 우리 원초적인 본능과 관련해서 우리는 근친상간의 욕구 또 존속 사례의 욕구 이런 것들을 아주 고대 사회와 연관시켜서 프로이드가 잘 설명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우리의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사회에 속하거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은 정신분석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대상, 우리를 창조한 분이라는 개념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어떤 대상, 어떤 현상, 이런 것에 대한 탐구는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또 하나의 탐구죠. 영성적인 추구가 있는데 이 영성적인 추구들 혹은 종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원문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우실 텐데 종교심과도 연결이 되는 그렇지. 건가요? 종교심. 신을 찾아 어디에서부터 이 종교심을 얻는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종교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종교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 종교심이 없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뭔가의 신앙체계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상황도 일어나는 거죠. 무언가 믿을 대상을 찾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세한 집단 표상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런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싶어 하고 있는 그래서 무의식적인 현상들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 논리를 우리 한번 따라가 보죠. 정말 근친상간의 욕구가 있어요, 교수님? 너무 억압을 해놔서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그러니까 미친 소리라고 하잖아요. 근친상간의 욕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욕구라는 것을 어떤 서구적인 관념인데 네. 그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네. 너무 억압을 해놔서 의식화되지 않아서 너무 저 밑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있는데도?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어떤 프로이드 심리학은 처음에 어떤 동물 심리학에서 기반을 두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은 동물들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수님. 자식이 엄마랑 그렇게 근친상간 하나요? 동물들이? 동물들에겐 그 금기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런 점에 착안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포이거나 도덕 개념이 없는 사회, 원시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욕구하고 환상이 같은 말인가요? 욕구에서부터 환상이 발생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능으로부터, 네, 본능에서 인스팅트로부터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고 해서 역동 파생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역동 파생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본능으로서 나오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무가 나오는가 할 때, 한쪽에서는 이게 소망이라고, 위시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팬터시라고 보는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환상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소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 또 이제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는 게가 쉽진 않은데, 본능 자체가 어떤 욕망인 거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역동이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추동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역동이라고도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인스팅트는 굉장히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쓴 용어를 인스팅트라고 그러는데, 인스팅트보다는 사람들이 드라이브라고 해서 역동이다, 추동이다, 이제 이런 말로 번역하고 싶어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거기서부터 이런 역동으로부터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게 need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자기가 뭘 갖고 싶다, 뭘 어떤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소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판타지, 환상이 거기서부터 출현한다, 이렇게 어떤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발달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처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판타지를 통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는 어떤 이미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 이미지나 어떤 표상이라고,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처음 시작했죠. 그 언어의 문자의 발달 과정에도 상형 문자, 어떤 모양을 그려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하고 똑같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언어라는 상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밖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표상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나중에 관념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가는 것도 뭐예요? 표상을 통해서 관념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어른들의 경우는 표상과 관념이 같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관념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상과 상이라고 하는 것, 상과 함께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이 상을 벗어나서 생각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같은 것을 조금 더 언어에 가까운 쪽에서 우리가 관념이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또 하나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건 상과 관련돼서 무엇을 파악했느냐고 한다면, 나에 대한 상도 있고 대상에 대한 상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관련물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집단 표상은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강렬한 저항으로 억압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억압된 상태에서 그것들은 이제 눈에 띄지 않는 하찮은 것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이유로 문제시되고 있는 표상과 형상도에 숨어 있으면서 이들의 수상함을 강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은밀한 추가 보조에 의해 환상적인 것으로 과장된다. 그러므로 저 악명 높은 근친상간의 환상에 관해서도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미해결의 의문으로 남는다.
부모 또는 애인의 짝 뒤에는 고도록 긴장된 내용이 있고 그것은 의식 속으로 통각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투사를 통해서 감지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투사들이 단지 전통적인 견해들이 아니라 고유한 사건임은 역사적 문헌이 증명하고 있다. 이 문헌들은 그런 짝이 전통적인 신앙적 관점과는 전적으로 대립되는 방향으로 투사되고 있으며 환상의 형태 등 체험적인 형태로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가장 교훈적인 사례 중 하나는 최근에 성인으로 선포된 15세기 스위스의 신비가 니클라우스 폰 플리에의 환상들인데 우리는 이에 관한 그 시대의 보고들을 볼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비전받는 환상 속에서 신격은 이중으로 나타난다. 즉 한 번은 제왕 같은 아버지로 다른 한 번은 여왕과 같은 어머니로 나타난다. 당시 교회는 이미 천년 이래 여성적 유술을 이단이라고 해서 삼위일체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은 너무나도 비정통적인 것이었다. 클라우스 수사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소박한 농부로서 틀림없이 승인된 교회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성령을 여성적, 모성적, 소피아로 보는 그노시스파의 해석을 모르고 있었다. 이 신비가의 이른바 삼위일체성 환상은 투사된 내용의 강도를 보여주는 분명한 기가 된다. 니클라우스 수사의 심리 상황은 이와 같은 투사에 매우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의 의식적 관점은 무의식적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 않으므로 무의식적 내용이 낯선 체험의 형태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즉 환상으로 드러난 것은 결코 전통적인 신의 관념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단적인 상, 즉 의식된 전달 없이 언제나 자연 발생적으로 눈을 뜨는 원형적 성질의 해석인 것이다. 그것은 신의 짝의 원형이다. 우리는 그와 매우 비슷한 경우를 귀욤드 디굴레빌의 영혼의 순례 환상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신은 높은 하늘 위에 빛나는 둥근 왕좌 위의 왕으로 본다. 그의 옆에는 갈색 수정으로 된 비슷한 왕좌 위에 하늘의 여왕이 앉아 있다. 특히 엄격하다고 널리 알려진 시토 교단의 승려에게 이 환상은 충분히 이단적인 것이다. 그러나 투사의 조건은 여기서도 충족된 셈이다. 신의 짝에 관한 환상 체험의 특성을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나 킹스포드의 자서전을 서술한 에드워드 마이틀랜드의 저작을 들 수 있다. 마이틀랜드는 거기서 자신의 신체험을 자세히 기술하였는데 그것은 클라우스 수사의 환상과 아주 비슷한 빛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으로서의 신, 그의 이중성을 통하여 신이 진료이면서 동시에 힘이며 사랑이면서 동시에 의지이며 여성적이면서 동시에 남성적이며 어머니면서 동시에 아버지다. 이 몇몇 예들은 투사의 체험 그리고 전통으로부터의 투사의 독립적 특징을 제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 이미 정동적으로 긴장된 내용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 투사하게 된다는 가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은 신의 짝의 주제인데 그것은 남성적이면서 동시에 항상 그에 해당되는 여성성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주제가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고 정동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이며 따라서 실제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개별적인 정신치료자나 심리학자가 이 심적 요소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그의 특수한 작업 영역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다 알다시피 미생물들은 그것이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위험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신의 짝에서 부모의 짝을 추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적 부분, 즉 어머니는 아니마에 당한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 이유대로 대상에 대한 의식성은 그 투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부모 역시 모든 인간의 가장 미지의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부모 짝에 무의식적인 반영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부모 짝과 닮지 않거나 심지어 완전히 낯선 모습이라는 것. 인간의 신에 비교할 만큼이나 인간과 신에 비교할 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가정해야 한다. 무의식적 반영상은 초기 수학에 획득된 과대평가된 그와 함께 주어진 근친상간 환상 때문에 나중에 억압된 부모상 이후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표명된 것,
표명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그 상이 한 번은 의식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억압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도덕적 억압 행위 자체가 무의식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억압 행위는 최소한 억압하는 도덕적 반응이 기억과 함께 의식 속에 보존된 채 남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억압한 것의 성질이 쉽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런 염려들을 하나하나 살필 생각은 없다. 다만 강조할 점은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부모 이미지는 전 사춘기 또는 얼마간 발달된 의식을 갖춘 시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의 초기 단계인 한 살에서 네 살 사이에 즉 그 의식이 아직 고유의 연속성을 보이지 않아서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섬처럼 불연속성의 특징을 나타낼 때 생긴다는 사실이다. 연속적인 의식에 없어서는 안 될 자아 연관성은 부분적으로 존재할 뿐이므로 이 단계의 정신생활의 큰 부분은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는 성인에게 몽유병적인 몽환 상태의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들은 우리가 어린이의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항상 환상으로 가득 찬 현실 통각의 특성을 나타낸다. 살펴보고 갈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이미지들은 부모의 표상 자체는 상당히 자라서 에드포스 컴플렉스 시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프리 에드파 시점에서 만들어졌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태. 아이들은 통합된 어떤 자아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뭐 이건 심리학자들 표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좀 포우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의식이 아직 잘 생겨나지 않은 상태죠. 주체가 아주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일어나는데 이 상태가 성인이 본다면 몽유병적이나 몽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현실을 이해하는 것도 이 환상과 관련돼서 이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상상들은 감관자극의 영향을 압도하여 앞서간 심상과 일치되게 그 상들을 상상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환상상을 환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은 어디에서 왔고 이건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감각 우리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혹은 만져서 느껴지는 이런 것하고 달리 이미 그 이 팬터시로 오는 형상은 그런 감각기관하고 다른 쪽을 통해서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심상과 일치되는 상들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고 하는 것에서 이 원형이라는 개념과 지금 맞물려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어떤 상들이 있었다. 그 상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제 경험하고 상관없는 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경험 속에서 만나본 어떤 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원형들이 있어 원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이죠, 이미지죠. 그런데 그것도 애매하죠. 이게 아주 특정화된 하나의 명백한 구체적인 상이 아니고 어떤 원형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형을 어떤 주물을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인 것이 아닌 그 속에서는 여러 모습이 또 드러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론인데 어쨌든 우리 안에 원형이 있어서 그 원형이 쉽게 보시면 만약에 어머니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원형은 각각 사람에게 굉장히 공통되게 어머니 원형이 드러나지만 각각의 어머니는 또 서로 굉장히 다른 또 어머니로 드러나죠. 그렇지만
그 공통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의 원형에 출연한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것과 감각기관, 감각기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과 감각기관이 아닌 그것에 앞서는 심상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도전을 던져주고 있어요. 같이 가면서. 내 생각에 신생아의 정신을 아무것도 들어 정신을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백지 상태로 가정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크게 다투는 거죠. 우리는 백지로 태어나느냐. 그래서 우리 어떤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 그룹은 전부 의사로 키우고 싶다. 이 그룹은 성직자로 키우고 싶다. 한다면 이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간은 공장에서 제조하듯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아니,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그와 다른 개념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어린이가 분화된 유전에 의해 미리 결정된, 그래서 또한 개별화된 뇌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한, 그는 외부에서 오는 감관 자극들에 대하여 어떤 막연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것은 곧 통각의 독특한 개별적인 선택과 형성의 원인이 된다. 이런 준비 상태는 유전된 본능이며 전성설을 입증하고 있다. 전성설이란 본능에 근거한 통각의 선험적 형태적인 조건들이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 심성과 꿈을 꾼 사람의 세계에 인간의 모습을 띤 각인이 부여된다. 그것들은 원형들이며 모든 환상 활동에 일정한 길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의 꿈에 나타나는 환상적 형상이나 정신분열증의 망상 구성에서 놀랄 만한 신화학적 유래들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것들을 정상인과 신경증 환자의 꿈에서도 가끔 발견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유전된 표상이 아니고 유전된 표상의 가능성이다. 또한 그것은 보편적인 원형들의 출현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듯이 개인적인 유전이 아니라 주로 일반적인 유전이다. 의사들이 실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전된 표상이 아니라 그 표상 자체가 유전된 게 아니고 유전된 표상의 가능성이다. 이거 마치 언어학에서 우리가 한국어를 습득하지만 한국어를 유전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한국어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유전받은 거예요. 가능성을 유전받은 그 마찬가지로 좀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유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언어를 할수 있는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을 요즘 우리 월요일에 강성광 목사님이 우연히 이제 참새가 지나가다가 참새가 날아가지 못하는 어린 참새를 하나 발견해서 얘가 자기 엄마를 만나도 도와주려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한쪽에 눈이 멀어서 잘 나르지 못하는 아이 참새였던 거예요. 근데 이 참새를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요즘 고양이 고기를 고양이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참새를 굶어 죽지 않도록 잘 보살피면서 밖에 내놔서 엄마를 따라가도록 하고 있는데 얘가 엄마를 못 따라가고 계속 3시간 있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는데 강 목사가 지나가면 얘가 반색을 하고 강 목사 손바닥으로 얘가 오는 거예요. 손바닥에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얘를 지 엄마를 딸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낙오된 얘를 위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참새가 정성이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강 목사 여기 어태치마트가 있나 이거 지금. 이런 이제 신비스러운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렇지만 이 참새를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도 인간의 언어를 할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모션을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되지만 인간의 언어를 습득할 만한 이런 준비 태세는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 인간에게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난 부분. 근데 동물로 태어났을 때 그 특정한 동물이 발달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가능성과 개별적인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태어난 가능성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휴먼 포텐셜이라는 얘기는 그 종족에서는 최적화된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새는 새에게 최적화되고 개는 개에게 최적화되고 그렇죠. 사람은 사람에게 최적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융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종교의 현상 자체도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너희를 택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 전이라는 거는. 그 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내세인가? 뭐, 돼지였던 애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죽였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얘가 어느 농장에 돼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돼지인데 도살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죽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그 어느 농장에 자기가 돼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태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뭐 한 서너 살 때인가 애가 막 그 자기가 어디에서 살았는데 비행장 옆에 살았는데 뭐 그 뭐 창문은 어디로 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그리고 그 나는 뭐 59세에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진짜 그 당시 거기 비행장에 살던 누가 그 저기 59세에 61세라고 이제 착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진짜로 그 뉴스페이퍼에 그건 오류고 진짜로 죽은 연도는 59년이더라 해가지고 전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윤회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조직 폭력배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뭐 뇌진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너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너가 이대로 살면 이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다시 살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이제 그런 전생 체험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볼 때 저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이렇게 팩트인가. 근데 융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어떤 핵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전성절 유전자. 전성절 이미 우리는 형성됐어요. 네. 그래서 그 비운도 뭐 그 선험적 개념 막 이런 걸 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관찰해봐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세상에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찾아서 나서잖아요. 어떤 이미 가능성들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죠. 뭐 그리고 뭐 한 뭐 서너 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막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살이라고 해봐야 세 살이라고 해봐야 36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가 너무나 많은 막 발달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흡수하고 막 정보들을 흡수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이게 과연 습득해서 되는 걸까? 그러니까 또 아니라는 거죠. 불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그러니까 불가의 경전이 뭐 팔만대장경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전이 많아졌느냐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직접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는 게그 내용을 그 자기가 깨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알아듣는 몇 사람 이외에는 거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중생들 사람을 나눌 때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뭐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상근기인 사람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근기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잘못 알아듣는 사람, 중근기인 사람 노력하면 상당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근기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거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처음에 부처님이 설법을 한건 빛으로 했다고 그래요. 빛으로 언어 표현하기 이전에 자기 그래서 빛으로 설법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금방 알아듣고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옛날에 이 보살들이 다들 그렇게 깨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깨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필요하다. 우선은 기초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함경이나 이제 이런 처음에 나온 게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은 지금도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있는 게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의 사상, 화엄 속에 들어있는 사상들은 서양 사람들은 보통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고도해. 논리학도 숨어 있고 그 속에 심리학도 숨어 있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데 그 깨침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면서 태어날 때 이미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면 윤회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업 그 이전에 그 태어나기 전에 아주 훌륭한 석학이었는지 뭐가 그렇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런 분들은 이런 법을 만나면 금방금방 바로 깨치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련을 하지 않고도 경문을 한두 번 드높여서 과거의 삶 속에 자기가 깨치려고 하다가 못 깨쳤던 그 부분을 탁 만나면 바로 깨쳐서 부처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근기의 사람들. 그런데 하근기의 사람들은 그걸 깨치려면 얼마나 많은 몇백 년의 윤회가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한 생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생에서 깨치지 못하도록 다음 생에서 내가 많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생으로 갈수 있는 준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나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내 주체적으로 지금은 있지만은 내가 다른 곳으로 윤회할 때는 또
지금의 나는 또 아니잖아요. 본문이 이제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깨침의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동양사상들을 어떤 불교 학을 공부했거나 동양학을 공부한 분, 철학을 공부하신 분, 철학, 서양 철학, 관심이 있어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고 좀 들어보면 상당히 깊이 논리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나와요.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본인이 어디까지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까지 딱 하는데 깨침의 부분에서는 전혀 그냥 로스트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학, 언어 문자나 어떤 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양에서의 특징은 어떤 말로 표현하거나 어떤 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에 혹은 또는 음과 양이 나누기 이전에 혹은 내가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상황 혹은 그때의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관계도 실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관계라는 얘기. 부부도 이제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고 천국에 가면 그냥 거기는 다 이렇게 뭔가 이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이렇게 이제 그런 정말 극락까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윤회도 실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윤회도 혼이 다른 사람에 들어간다 한들 뭔가 한들 지금의 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걸 불교에서는 장식이라고 그러는데 장식 속에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우리의 축적된 경험의 세계들을 어떤 분은 어느 교수 한 분이 이분이 잘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인도에서 유식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유식학이 요즘 말로만 하면 심리학이에요. 이미 심리학이 고도로 발달돼 있었어요. 그걸 불교의 한 학파 중에 유식학이라는 학파가 있는데 유식학 오로지 유자 마음심자 우리 거기에서 이분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이게 공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프로젝션은 투사 우리의 마음에서 온 세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는 전부 우리가 가진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은 내가 만들어낸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 세상만 내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는 이런 이론들을 근데 그 이론은 지금 그러면은 진리는 어디 있어요, 교수님? 진리.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서 나오는 건 다 허상이면. 근데 진짜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다 영원한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난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변하지 않고 있는 유일하게 있는 것은 본 마음이 하나가 있다. 자선 자기 마음 하나가 있다. 이것이 나라. 그러면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이런 것도 실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렌즈로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이 허상이고 근데 예. 원래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불생불사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정말 그 천국의 개념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모의 세계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나 궁극적으로 이걸 깊이 들어가면 서로 만난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가 바로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은 그냥 여기서 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 그 부처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자. 그러니까 근데 부처도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요? 부처도 거기에서도 삼위일체와 비슷한 사상이 있어요. 법신, 보신, 아, 법신, 아, 보신, 화신. 응, 화신, 화신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눈에 부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세상에 현현한 나타난 예.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불과 이제 그 다른 스님은 하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여러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그건 다른 스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그게 부처님도 결국은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레벨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화신의 부처님 얘기를 들으면 부처님은 원래 태어나기 이전에 네. 어떤 큰 부처님으로부터 너는 지금 어느 왕국에 태어나서 뭘 중생 제도를 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기 전부터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원래 하나의 부처가 아니고 석가모니는 여러 부처 중에 하나 한 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 이제 그 사상이 그 불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처님으로 성불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들 모두가 우리 한편의 중생이고 한편의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깨우치기만 하면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서로 배척할 부분들이 아니고 서로 상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실크로드나 이런 동서양의 교역로를 통해서 문화들이 굉장히 우리가 벌써 2000년 전을 굉장히 먼 원시적인 사회로 생각하는 그 천만에 그 당시에 굉장히 문물이 발달해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렇죠. 현대인과 전혀 다르지 않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상이 다 있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건축 양식이나 뭐그 당시 뭐그 철학 사상이나 이런 오히려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신라가 삼국통일할 무렵에 당나라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나라에 가 유학을 했어요. 이 당나라 같은 데는 신라방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 미국의 플러싱 같은 데가 중국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만큼 국제적인 교류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가 중국에서 여러 새로 생긴 학파 중에 화엄종이 있었는데 화엄종의 2대 도사가 당나라의 종남산에 있었던 지상사의 지엄대사입니다. 의상대사는 지엄대사 밑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동문수학한 분인데 당나라에서는 현수법장이 그 법맥을 이었고 이 의상 스님은 10년간 공부하고 신라에 와서 신라에서 이 화엄종을 아주 대대적으로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과 신라가 동시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같이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화엄종의 아주 정통 무게다와 의상 간에 서로 교류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신라에서 지금 의상 스님이나 원효대사 이분들이 쓴 글들은 중국에서 그 당시에 바로 나오는 요즘 같은 논문들을 다 반영해서 글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먼 나라로 생각할 때 우리 신라와 당나라가 그만큼 교류가 있다고 당나라와 인도와도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듬이라는 분이 불경을, 그러니까 당나라가 있기 전에 위진 남북조 시대 진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번역할 때 번역의 사업에 종사하신 분이 어느 때는 2,000명 됐다는 거예요. 그냥 불경을 번역하는 그 사업에 동원된 학자들,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은 2,000명씩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해서 번역자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분들이 현대인만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미 동서양에 서로 다른 사상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이 이미 교류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불교도 발전하고 그리고 기독교도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우리는 우리 거 이거 하나로 발달해 왔다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융에게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는 부분은 융이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확장시켜줬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분에게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너무 매료돼서 맹신자가 돼서는 또안 되는 부분이 또 있죠. 이분이 다 통하지 못한 부분, 이분이 실제 많은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백과사전식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백과사전적으로 그 지적인 작업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제 체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 자기 것을 체화하는 작업, 수행의 작업을 거친 분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진리에 접근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애니마 이게 제가 가다 보면은 도대체 막 그냥 가다 막 그냥 뭐 연결되고 걸리면 또 거기 또 연결되고 막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소 제목을 보니까 아니마 개념을 중심으로 본 원형에 대하여인데 아니마를 설명하는지 원형을 설명하는지 집단 표상을 설명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프러스트레이션을 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알았어 하는데 좀 가다 보면 바로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융의 심리 상태라고 제가 보여요. 융의 인격을 통합해야 되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깊은 어떤 깨침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깨침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도 실상을 알지 못했다는 실상을 보지 못한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사과학에 너무 매료돼 있고 이분이 귀신 본 경험들이 계속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분이 분열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가 아, 그래요? 이 사람의 꿈과 꿈의 얘기도 굉장히 이걸 자기는 학문적인 것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꿈속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환상, 그래서 어떤 요즘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거기에 어느 사원을 자기가 바라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나오는 저런 나라를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의 환상이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해요. 스리랑카의 나라는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5번 온것 같다고 그래요. 옛날 같은 우리 생각하면 거의 바다에 있는 우리 제주도 같은 데예요. 인도에서 보면 아주 남쪽 섬이에요. 섬나라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왕래가 현대인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바다를 통한 항해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돼 있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가면 불치사라는 절이 있어요. 2층으로 된그 절에 부처님 치아가 모셔져 있다고 그래요. 그 부처님 치아를 모신 그 불치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항상 실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 치아를 놓고 2000년을 싸워와요, 서로. 그래서 내전이 그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에 대한 그 환상들이 유행에 나오는데 그 환상들이라는 것은 불가나 우리 동양 사상 속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몽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상들이 결국 우리가 그 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융은 어떠면서는 이 상의 중심을 원형이라고 하는 게 상의 이론이죠. 그 상을 가지고 이게 영성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게 무지라고 보인다. 이 상은 영성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어떤 것들인데 이게 중생들이 번뇌의 원인이 상인데 그 상을 어떤 신성하고 연결시켰다고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컨피션을 가져온 거로 보여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상징으로 벗어날 도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양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들의 지배를 계속 강조하고 그 속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아, 그 상들을 계속 원형 이론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의 신약을 가지고 영성을 보려고 했던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연과학적인 거다가 막 섞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물질 속에 영성, 영이 있다 이런 쪽으로 혼란스럽게 가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걸 통합해 낼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많은 글을 썼지만 많은 글을 쓴 이유가 아까 팔만 대장 경우에는 부처님은 깨달았는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근기에 맞게 여러 경을 만들었다고 보는 경우가 불경인데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고도의 어떤 경전이 있어서 이 충분하게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 화엄경이나 이런 경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깨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설파한 그런 경전들이 있는데 융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많은 글을 썼지만 이걸 어느 하나를 읽으면 이거 통합해낼 수 있는 이런 통합된 자기의 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